안녕하세요. 와인 오디오 한창윤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골드문트의 최신 앰프죠. 통상 440 세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텔로스 440 모노블록 파워 앰프와 그다음에 미메시스 37SK 프리앰프 이 조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살짝 놀란 부분이 있었었는데 와인 오디오에서 440 세트 세트만 단독으로 요 세트만 단독으로 소개한 영상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왜 놀라웠냐면은 이게 세트로 구성을 했을 때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의 아주 비싼 하이엔드 앰프입니다. 이 제품이 저희 기준에서 그 정도로 슬슬 팔려 나갈 정도면은 당연히 소개 컨텐츠가 하나는 있으려니 하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촬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골드문트 브랜드만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한 몇 시간이 걸쳐서 얘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최대한 축약하고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죠. 골드문트. 이 브랜드가 아마 1977년부터 유래가 됐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 순수 아날로그 턴테이블부터 시작을 한 브랜드가 바로 골드문트입니다. 그 이후에 앰프, 스피커 뭐 다양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인 2000년 전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밀레니엄이 하이엔드라는 이름이 오디오 쪽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하이엔드 오디오 1세대 정도 되는 그 시절에 골드문트가 항상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드문트는 실험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독보적인 브랜드입니다. 일종의 아카이브라고 할 수가 있죠. 쌓여온 데이터와 기술력이 베이스가 되는 그 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일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관련 분야,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가 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연구진들이 역량을 총동원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골드문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금액의 상당 부분의 일정 비용을 무조건 R&D에 쏟아붓는다. 이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에 진심인 브랜드, 예, 골드문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이 골드문트가 오디오 역사상 뭐 크게 한 획이 아니라 여러 획을 그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가 됐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지금 보고 계시는 440 세트, 미메시스 37SK 프리앰프, 그 다음에 텔로스 440 모노블록 파워앰프 세트, 요 세트입니다. 일단 그 프리앰프인 미메시스 37SK 요거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드문트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 것들이 프리앰프는 미메시스, 파워앰프는 텔로스, 그 다음에 뭐 소수기계 시드 플레이어 같은 것들은 에이도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참고하시면은 제품들 시리즈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골드문트 뿐만 아니라 앰프에 있어서 그 전원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기가 없으면 당연히 이 앰프들은 작동하지 않겠죠. 근데 앰프에서 가장 많고 치명적인 노이즈가 방출되는 부분도 바로 전기 파츠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이고도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전원부 구조를 완전히 다른 샤시로 외부로 별도로 끄집어 내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미메시스 37SK 같은 경우에도 전원부와 그다음에 메인 프리앰프 회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덩어리짜리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골드문트 내부에서도 투피스로 전원부가 분리가 되어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프리앰프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플래그십 기압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미메시스 22AC 정도나 돼야지 이제 전원부 분리형으로 전원부 분리형의 프리앰프를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아주 예전부터 골드문트 프리앰프는 그 다른 브랜드의 파워앰프와도 매칭이 되어서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나왔던 논란 중에 뭐 프리앰프 무용론 같은 것들이 있었죠. 프리앰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볼륨이 조절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주기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데 골드문트 프리앰프들이 항상 거기서 역할 어떤 활약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골드문트 프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극명하게 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리앰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골드문트 프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메시스 37SK 프리앰프에는 뭐 당연히 제자 골드문트의 텔로스 440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권장을 하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할 때 시너지가 나오는 대표적인 정석 조합이기 때문인데요. 텔로스 440은 사실 골드문트에서 뭐 최상급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봐온 그 골드문트의 최상급 파워앰프들은 뭐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성비라는 말은 거의 금기어에 가까운 말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분야에서 파워앰프에서 가성비를 따진다고 했을 때 이 텔로스 440만 한 거는 제가 단언하는데 없다고 봅니다. 골드문트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케니컬 그라운딩이라든가 서멀 그라운딩이라든가 뭐 에시큐레이터 여러 가지 이런 것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모조리 다 이 텔로스 440 파워앰프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해외 자료만 좀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계측기로 계측한 계측값과 그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40 세트의 메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피커 매칭의 용이성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스피커를 다 여기다 물려본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의 스피커들을 증을 했을 때 아, 이건 좀 EMP랑 이 스피커랑 안 어울린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피커가 원래 사운드, 그러니까 앰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게 스피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커는 원래 이런 사운드일 것이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가장 근접한 소리를 내게 해주는 앰프, 전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프리앰프 미메시스 37SK의 단독적인 사운드를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화사하고 화려하고 부드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 들을 때 머리 위쪽으로 공간이 크게 뻥 뚫리고 시원한 듯한 느낌,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프리앰프입니다. 반면에 파워앰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스피드, 정교하고 정확하다는 표현을 스피디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디오 쪽에서는요. 스피디하고 아주 칼각을 세우는 것 같은 정밀함, 날카롭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화면을 볼 때 아주 해상도가 높은 시스템을 딱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그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칼각 이런 느낌이 이 파워앰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이제 큰 덩어리가 이렇게 뭉개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조합되면 순식간에 조합되면서 이렇게 빵 터트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440 파워앰프인데요. 이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대한 트레일러 트럭인데 이게 마치 스포츠카 같이 기동을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으로 정교 정확하고 임팩트 있는 사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기대할 수 없는 질감과 어떤 화사한 느낌, 그 다음에 에어리하게 펼쳐지는 이런 공간감,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나는 이런 아주 비현실적인 사운드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440 세트로 앰프,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고 이거에 맞춰서 뭐를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런 걸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레퍼런스 앰프로 이 440 세트를 딱 박아 놓으시고 이제 원하는 스피커들, 원하는 소수기기들을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구성하시면은 크게 실패 없이 아주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청, 제가 뭐 각종 오디오 관련된 카페 또는 저희 블로그 다 이런 데다가도 습관적으로 쓴 말이 백문의 불여일청입니다. 요즘에 이 말을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직접 들어보시고 느껴보시는 게 무조건 옳고 필요하고 필수입니다. 저는 무조건 들어보시라,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들어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평가하면은 정확하고 영향가 있는 오디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명 경험치가 쌓인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제가 과장되듯이 제가 아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살짝 겸손하게 표현한 거구나, 이거 분명히 아실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직접 들어보시는 건 권장사항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골드문트와 텔로스 440 리메시스 37SK 세트, 예, 모노블록 세트죠. 이 앰프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은 많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순서 이걸로 줄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